내 눈을 바라봐. 좋은 세상 올 거야. 라인나. 맞죠? 맞습니까? 세상이 올 거야. 문재인은 지금 나온 대선 후보 중에 와이프 관상이 좋아. 와이프가. 그러니까 문재인 와이프는 상당히 상이 좋아요. 그러니까 문재인은 처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 처복이. 그리고 소상은 개인 욕심은 별로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개인 욕심은 별로 없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잘 되는 걸 좋아해요. 아. 그게 이제 문재인 상이지. 문재인 상이 그래서 소상입니다. 좋은 편으로 해석해 주시네요. 그러나 우유부단해. 우유부단은. 네, 우유부단해. 여러 사람을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의 강력한 어떤 내 것이 결혼하면 1억, 애 나면 30만 원 뭐 이런 강력한 아시아 연방 통일 뭐 이런 게 없어요. 아, 주변에 눈치를 많이 본다. 많이 보지. 유엔 본부를 가져와서 세계 통일하겠다. 사드를 포기하고 우리는 사드를 갖다 놓은 미국이 이제 갖다 놨지만 중국 보고 우리 한국이 미사일 사드를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1년 이내에 대체하겠다. 중국을 설득해야지. 이런 과감한 모션이 부족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뭐 미국이 사드를 하나 갖다 놨다 해서 우리가 사드를 계속 가져오겠다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 갖다 놨으면 우리는 거기에 근접한 우리 한국이 대미사일 개발을 해야지. 그래서 우리 자체 사드를 설치할 때는 중국이 아무 말도 못해.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자. 그럼 우리 사드 기술만 가져오자. 사드 우리 자체도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네. 개발하면 돼.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대통령 후보가 없어요. 그럼 궁극적으로 중국한테는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갖다 놓은 사드는 공짜로 미국이 준 겁니다. 네. 다음부터 한 포대는 공짜인데 다음에 한 10개의 포대가 와야 되니까 그 10개의 2개 포대부터는 돈을 줘야 돼. 그럼 우리는 안 바꿨다. 네. 우리가 개발하겠다. 앞으로. 응? 중국이 싫어하니 미국을 안 가져오겠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사드를 개발하겠다. 뭐 이렇게 나가면 중국이 그렇게 뭐 알레르기를 일으킬 이유가 없죠. 또 하나는 지금 갖다 놓은 거는 중국 너가 업적으로 이 부대에 상주해라. 레이더 부대가 하나 와가지고 중국 미국의 이 사드가 중국으로 개량 하나 안 하나 이거 감시해라. 그거 협의해 주겠다. 그런 아이디어. 그럼요. 우리가 미국 중국 미국만 맡겨 놓으면 문제니까 우리하고 중국이 여기 업적으로 참석해가지고 그 감시를 하자. 수시로. 북한만 본다 우리는. 북한만 본다. 그 이양 쓴다면은 누가 와서 확인해라. 그 누가 한 사람 여기 와서 고문사 고문단이 상주해라. 어떻습니까? 그건 중국이 오케이 할 수도 있지. 그걸 완화시킬 수가 있어야 돼요. 완화시키자. 이런 정책을 아는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없어. 어우, 너무 내 입에서, 과감해서. 내 입에서 처음 나가는 거죠. 이런 게 문재인에게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또 문재인 하나 결점이 123명이야 국회의원이. 123명을 가지고 177명하고 뭘 하겠습니까? 취임하자마자 대통령에 취임해야 돼. 바로 당선되자마자 그 다음 날이 대통령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숙성 기간이 없어요. 들어가자마자 총리 장관을 임명하려고 하면 정부조직법이 통과돼야 되는데 123명 가지고 정부조직법 10년가도 통과 안 돼. 그러면 정부를 조직할 수 있나? 없어요. 박근혜가 해난 장관, 박근혜가 해난 총리를 데리고 임기를 채워야 돼. 그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대통령이 로봇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장관 하나 바꾸려고 국회에다가 딱 제시하면 퇴짜야. 총리 제출하면 퇴짜야. 총리도 없고 장관도 없이 만약에 저기 있는 장관들이 사표를 내버린다면 문재인은 혼자 정부를 이끌어 가야 돼. 장관도 하나도 없고 총리도 하나도 없어요. 그 나라 되겠습니까? 안 되죠. 국민들이 이번에 들고 일어나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왜 세월호가 침몰하는 그 순간에 7시간 행방을 지금도 사람들이 헷갈리게 만드냐 이거요. 거기에 대한 반발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세월호가 끊어질 때 7시간 동안을 분명하게 밝히지 못한 점, 그때 비서실장이 국회에 나와서 행사를 수술한 거,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거기에 불통이 같이 붙어가지고 이상하게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이성이 아닙니다. 감성이야. 대한민국은 지금 이성을 차려야 돼. 대통령만 내쫓아면 뭐가 될 것 같아요? 그 사람 박근혜보다 천배만배 도둑놈이 권력을 잡게 돼요.
6개월 안에 대통령 선거하면은 정신 차리세요. 대통령만 내쫓으면 뭐가 될 것 같아요? 그 사람 박근혜보다 천백만 배 도둑놈이 권력을 잡게 돼요. 6개월 안에 대통령 선거하면은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취임하자마자 대통령이 취임해야 돼. 바로 당선되자마자 그 다음날이 대통령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 숙성 기간이 없어요. 들어가자마자 총리 장관을 임명하려고 하면 정부조직법이 통과돼야 되는데 123명 가지고 정부조직법 10년 가도 통과 안 돼. 그러면 정부를 조직할 수 있나? 없어요. 네. 박근혜가 해낸 장관, 박근혜가 해낸 총리를 데리고 임기를 채워야 돼. 아. 그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대통령이 로봇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어, 장관 하나 바꾸려고 국회에다가 딱 제시하면 퇴짜야. 총리 제출하면 퇴짜야. 총리도 없고 장관도 없이 만약에 저 있는 장관들이 사표를 내버린다면 문재인은 혼자 정부를 이끌어 가야 돼. 장관도 하나도 없고 총리도 하나도 없어요. 아, 그 나라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또 하나. 안철수가 된다고 가정해보자고. 네. 34명이야. 국회의원이. 네. 정부 조직도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여러 부대를 끌어들이겠죠. 네. 개헌한답시고. 네. 합종연행을 하겠지. 네. 그러면 대통령 권한을 놀아먹겠어? 안 놀아먹겠어? 따라먹죠. 나라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도둑놈 천국이 되는 거예요. 도둑놈 천국. 어, 말하면 국회의원들이 내각제 비슷하게 해가지고 박근혜 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대통령 권한을 지어 쪼개가 놀아가지자 이거야. 이거요. 남북 전시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황제적인 황제적 제왕적 지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상권 분립, 입법, 사법, 행정 그 위에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대통령은 상권 분립에 행정에 속한다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